우리의 피부에 상처가 나면 피부 속 세포들은 재생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사라지고 피부가 재생되어 있죠. 하지만 상처가 아주 크거나 절단된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재생되지 못하죠. 엄청난 회복 능력을 가진 울버린이나 데드풀이 부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이들의 능력은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 울버린이나 데드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마뱀이죠. 도마뱀의 눈은 다가오는 적을 빨리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눈은 360도로 돌아가고 안구를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죠. 도마뱀은 코도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도마뱀은 최대 10km까지 떨어져 있는 고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가 발달된 이유는 도마뱀이 약하기 때문이죠. 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이 봐야 했고 더 멀리 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도마뱀의 꼬리 역시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발달됐습니다. 도마뱀은 천적을 만날 경우 꼬리를 끊고 도망갑니다. 끊어진 꼬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천적이 꼬리에 한눈을 판 사이 모습을 감추는 것이죠. 도마뱀의 꼬리는 잘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탈리절이라고 하며 쉽게 절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절단되는 것이지만 절단되는 즉시 혈관과 근육이 수축되어 피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꼬리 절단은 신체 행동을 제어하는 중추신경계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사람의 신체에 위협이 가해질 때 머리를 먼저 가리는 것처럼 생존을 위한 반사적 본능인 것이죠. 이렇게 생존을 위해 스스로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을 자할 또는 자절이라고 합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끊는 것은 마지막 필살기,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입니다. 그런 이유는 꼬리 절단을 한번 사용하면 두 번 다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재생된 도마뱀의 꼬리에는 꼬리뼈가 없습니다. 탈리절 역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꼬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 또 도마뱀은 꼬리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꼬리가 절단되면 영양분을 잃어버려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꼬리가 재생되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장된 영양분도 모두 잃어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영양분도 꼬리 재생을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성장이 멈추게 되죠. 도마뱀의 꼬리는 균형을 잡거나 방향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데 꼬리가 없는 동안에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떨어지거나 또다시 천적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죠. 어떤 조직으로든 발달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꼬리가 잘려진 부분에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어서 꼬리가 재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생된 꼬리는 처음의 꼬리와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고 합니다. 도마뱀은 16개 과로 나눠지는데 이들 중 11개 과만 꼬리를 자를 수 있으며 여기서 또 일부분만 꼬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재생되는 능력은 진화가 덜 된 하등 동물, 즉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동물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롱뇽은 다리가 잘려도 피부와 함께 뼈도 재생되며 개구리처럼 생긴 동물인 영어는 눈도 재생되고 불가사리는 잘게 썰리면 각 조각이 하나의 불가사리로 다시 재생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마뱀처럼 스스로 신체를 절단하는 자절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생 능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도마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